조던버로우라는 네. 지금 현재 매우 핫한 야 최고죠. 네, 미국의 레슬링 선수입니다. 최고. 가장 최근 올림픽이죠. 가장 최근은 아니고 네. 그 이 세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현역에 있기도 한 네, 맞아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한 선수이고요. 네. 나중에 뭐 올려주시겠지만 네. 상당히 엄청나게 화려한 그쵸. 이력을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앞으로 닫고 아!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레슬링화 리뷰를 위해서 지금 명동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레슬링화는 60년 이상 됐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 본사 직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고 리뷰 한번 해보시죠. 올라가시죠. 야, 레슬링화가 60년이 이상 돼요? 체온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아, 정상 36.5도입니다. 자. 네. 와, 그곳입니다. 네. 60년대 레슬링화 회사에 오늘 레슬링화를 찍고 계십니다, 지금. 아. 네. 이게 오늘 저희가 레슬링 슈즈 네. 그 리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떤 레슬링 슈즈인가요? 일단 이게 네. 지금 현재 저희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상품들이고요. 네. 네, 엘리트부터 생활체육까지 다 신을 수 있게 네.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슬링 슈즈가 엄청 오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레슬링화는 1955년에 저희 아식스의 첫 레슬링화가 그럼 60년이 네, 넘은 거네요.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댄 게이블 같은 네. 경우는 네. 미국의 매우 유명한 레슬러들의 이름을 따와서 사실 그 제품명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 댄 게이블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올림픽에 미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네. 저희 아식스의 네. 가장 탑 라인.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매트 컨트롤. 네. 사실 이 매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는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던 제품이에요. 혹시 그 카일 샌더슨 그분인가요? 네, 너무 역시 이 카일 샌더슨이라고 미국의 엄청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신고노 선수와 같은 네, 엄청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래서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출시가 네. 됐었던 카일이 네. 아쉽게도 2017년 네. 이후부터는 이제 매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출시가 네. 돼서 네. 계속 판매가 무슨 뭐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계약이 종료가 돼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본사까지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이 JB 오. 엘리트라는 상품이에요. 이 JB 같은 경우는 조던 버로우라는 네. 지금 현재 매우 핫한 야 최고죠. 네, 미국의 레슬링 선수입니다. 최고. 가장 최근 올림픽이죠. 가장 최근은 아니고 네. 그 이 세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현역에 있기도 한 네, 맞아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한 선수이고요. 네. 나중에 뭐 올려주시겠지만 네. 상당히 엄청나게 화려한 그쵸. 이력을 겉면을 보시면 검정색 부분이 이쪽에 보시면 이 금색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대리님 네. 그 아까 그러면 매트에서 폭발적인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혹시 레슬링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해보지는 과장님은 아니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생활체육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네. 들어보면 네. 저희 아식스 제품들이 트레이닝용이나 시합용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네.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레슬링화 리뷰잖아요. 네. 직접 레슬링화를 신으시고 그다음에 레슬링을 체험하신 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랑 뭐 한번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으니 아 일단 뭐 가시죠. 네. 에이, 가셔서 그냥 체육관에 자 저희가 저희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데드 포인트에 왔는데요. 옷도 이렇게 딱 갈아입고 슈즈도 신고 했는데 처음에 매트 밟아봤는데 좀 느낌이 어떤가요? 보통 운동화랑은 좀 다르게 발을 좀 많이 감싸주고 있구나라는 느낌 많이 네. 들었고 그리고 발목 쪽하고 좀 많이 지지해주고 좀 버텨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대리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딱 와보니까 발이 쫙쫙 붙는데요? 아, 그 레슬링화 전체적으로 이제 굽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없는 데다가 이제 그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약간 매트를 밟을 때 약간 좀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리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정말 몸 풀고 네, 전문 코치님 계시니까 코치님이랑 같이 또 네. 스파링도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영상 통해서 이제 처음 이제 좀 배워볼까 이런 망설이시는 분들도 데드포인트에 오셔가지고 네. 좀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식스 신고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 여기 직원분들 어떻게 시켜주실 겁니까? 헤드기를 쳐야죠. 헤드기를 그렇지. 헤드기를 쳤을 때 슈즈를 신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헥스가 지금 신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게 저희 레슬링 매트는 다른 매트보다 푹신하잖아요. 네. 그래서 슈즈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게 되게 발목까지 잘 감싸주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예민하거든요 발목에. 아 그렇죠 그렇죠. 하도 잘 돌아가가지고. 네. 자 세트로 나갈게요. 네. 코치님이 좀 코칭을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서 시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죠. 오 이렇게 나쁜 걸 괜찮으세요? 아니 소리가 좀 아 저는 하나도 낙법을 치시면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업어치기 동작을 배울 거예요. 제일 슈즈의 장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업어치기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보셨죠? 낙법치는 거 네, 그거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목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팔만 땡기면 이렇게 네. 하나 이쪽에 잡아야죠.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여기서 이제 팔만 당겨주면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앞으로 닫고 그래서 몸에 힘 빼고 앞으로 그렇지! 오 이렇게 지금은 안 아프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 둘 앞으로 앞구르기 한다고 앞구르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구르기 몸을 맡겨. 몸을 맡기면 돼. 둘 셋 몸을 맡겨. 그렇지! 자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면은 뭐 속성으로 다 배우신 것 같으니까 코치님이랑 스파링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리뷰고 뭐고 뭐 말고 그냥 스파링 하면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실주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박수하시고 자 준비 시작! 뭐 어떻게 알았는 거? 뭐?
많은 분들이 그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자, 준비 시작. 오늘 또 레슬링 체험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아식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은 접해보고 있지만 실제 그 종목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와서 레슬링을 또 경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과 그런 걸로 보시다가 네. 네, 오늘 또 신고 레슬링 해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 수주를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네. 처음 하는 사람도 아식스를 신으면 이 정도 기량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좀. 자, 저희 또 터령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아식스에서 할인 코드가 주어지니까요. 할인 코드는 밑에 더보기란이랑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이참에 뭐 생활체육은 약간 장비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으신 분들도 네, 한 번 더 디자인 보시고 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